모바일 사업에 이어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도 철수한 LG전자가 신사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의료기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LG전자 의료용 모니터입니다. 정교한 색 구현을 통해 비슷해 보이기 쉬운 붉은색의 혈액과 환부 등을 또렷하게 구분해줍니다. 모니터의 반응 속도도 빨라 수술 중인 상황을 지연 없이 보여주며 정확한 수술을 돕습니다. LG전자의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는 별도의 필름 없이도 촬영한 결과를 PC 모니터를 통해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LG전자는 이처럼 자체 개발한 최신 의료기기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대거 공개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가정과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에서 쌓은 노하우를 집약해 경쟁사 대비 한층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수술실과 검사실, 판독실과 입원실 등 다양한 의료 공간에 최적화한 의료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탈모 치료기인 LG 메디헤어와 만성 통증 완화기인 LG 메디페인도 이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LG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주목받는 병원 내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LG 클로이 로봇 라인업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병원에 찾은 환자를 안내해주는 가이드봇부터 스스로 승강기를 타고 약품을 배송하는 서브봇 등을 시연했는데 이 로봇 등은 이미 병원 현장에 적용돼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중입니다. LG전자는 의료용 모니터, 엑스레이 디텍터, 메디페인까지 전문 의료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의료기기를 지속 선보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그간 부진했던 모바일에 이어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도 철수한 LG전자가 의료기기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선정하고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매년 5% 이상 성장 중입니다. 올해 시장 규모는 4,800억 달러로 우리 돈 약 590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과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만큼 LG전자는 의료기기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구광모 회장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이어지는 가운데 LG전자가 급성장하는 의료기기 사업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